여기서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모두들 터라입니다. 웹툰하고 출판에 대한 얘기에 오늘은 사실은 웹툰과 출판, 출판 만화의 그 유구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웹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점점 확장되어던 최근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의 역사는 비교적으로 출판에 비해 짧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가 지망생으로서 좀 발전적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출판 만화를 보고 자라서 출판 만화 문법을 공부를 했지만 웹툰 작가로 데뷔해야 한 세대죠. 그러니까 제 세대 만화가들은 언제나 그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입니다.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출판 만화랑 웹툰의 비교예요. 재밌는 거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비교나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늘 늘은 아닌가?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드라이하게 좀 더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노력을 해볼게요.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뭐가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가를 이해해 보려는 시간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를 듣고서도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. 왜 기분이 나빠지는가 그 자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오늘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다른 자리에서 비유로 활용했던 개념이 출판 만화와 웹툰은 연극과 영화만큼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아예 다른 매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. 문제는 뭐냐면 비유라는 건 언제나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비유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거를 쉽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문제는 뭐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. 뭘 포기하냐? 정확성을 포기하게 됩니다. 정확성. 모든 비유라는 건 원래 어쩔 수 없이 그 엄밀함에서 손실이 생겨요. 그래서 비유를 남발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. 저는 잘 많이 즐겨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합니다. 전혀 관심 없는 사람, 뭐 문외한이나 초심자들을 처음 안내할 때 완전히 기초적인 개념을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데는 그 비유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장점 말고는 상관없어요. 뭐 좀 기발한 비유라면 약간 뭐 재밌다 정도의 장점도 있지만 그 이외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밀한 의미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비유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뭔 소리요? 출판 만화와 웹툰을 연극이랑 영화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되게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비유예요. 기본적으로 저는 출판 만화가 제 고향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영화 연극 비교를 그 비유를 듣고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 오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겁니다. 오늘 출판 만화와 웹툰 사이에 우열이 있다거나 어느 한쪽이 쇠락했다 뭐 몰락했다 이런 느낌을 만약에 좀 들은 분들이 느껴버리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. 근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분명히 사전에 전제를 좀 깔고요. 예를 들면 뭐 영화와 연극과 비슷하게 비유를 해버렸는데 어떤 분이 마치 뭐 연극판은 다 망했고 영화판은 건재하다는 것처럼 출판이 다 망했다는 거냐 뭐 이렇게 느껴버리시게 되면 곤란해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연극도 영화처럼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가상 역사식으로 전제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 소리요? 자 보세요. 연극하고 영화 좀 뭐가 비슷하죠? 이야기가 있고 배우가 있고 연기를 하죠.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영화와 연극 사이의 공통점입니다. 이 지점에서 똑같죠. 하지만 정말 완전히 똑같을까요? 많은 분들이 출판 웹툰 결국 둘 다 만화지라는 말로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아무 의미도 효용도 없는 말입니다. 뭐가 다른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해서 웹툰에 적응하거나 혹은 웹툰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둘 다 결국 만화지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거는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배울 점도 없는 표현이거든요. 그럼 뭐가 다를까?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출판 만화를 그린 걸 그냥 스캔해서 웹툰이라고 웹에 올려버리는 건 제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연극 무대를 캠코더로 찍은 다음 그대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거예요. 영화라고.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영화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하죠.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배울 때 초기에 발성을 되게 중요하게 배운다고 저는 들었어요. 실제로 연극 하는 친구에게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. 왜냐면 그리스 시대에 어떤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 연기를 하는데 그땐 마이크가 없었죠. 저 뒤에 있는 관중들, 청중들에게 들리려면 발성을 배워야 됩니다. 발성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안 들리니까, 전달이 안 되니까.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.
이제 기본적으로 이목구비 분장을 좀 뚜렷하게 만드는 게 연극의 연극 무대용 분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세한 입가의 실룩거림을 연기했다고 칠게요. 그랬더니 저 뒤쪽에 있는 관객이 멀어가지고 못 본 거야. 그럼 이제 배우는 알겠죠. 아, 이런 연기는 여기선 필요가 없구나. 발성이나 연습해야겠네. 그랬는데 어느 날 카메라 마이크가 발명이 됐죠. 그때 어떤 연극 배우가 발성은 시원치 않은데 굉장히 미묘하고 미세한 표정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있었다고 칠게요. 이 사람 연극 시대에는 어땠죠? 연기 못한단 말 들었겠죠. 근데 이제는 어떡해요? 카메라를 들이대면 되죠. 마이크 붙이면 되죠. 아주 미세한 표정도 잡아줄 수 있고 발성이 좀 안 좋아도 마이크를 받으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연기 방법이 달라지겠죠. 보여지는 것도 달라질 테고요. 그죠? 대신에 반대로 연극 무대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던 고유의 에너지나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스크린으로 옮겨오면서 다 소실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있고 배역이 있고 연기를 한다는 근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극과 영화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두 개의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. 저는 출판 만화와 웹툰이 그 정도로 형제 같지만 유전자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같을 수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하나 때문에 엄청 많은 것들이 동시에 다 변했어요. 가장 큰 차이가 연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연출. 아까 어떤 분이 연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. 제일 대표적인 게 연출의 차이죠. 어떤 걸로 접하느냐 뭐 이런 거 다 변했지만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출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예시로 정서나 감정을 연출하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여러분 그 출판 시절에는 어떤 화실, 어떤 선생님 작가님의 화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화생이나 이 조수가 어떤 식으로 데뷔하는지 대충 아세요? 어떤 선생님 화실에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열심히 그리다가 레벨이 올라가지고 라이츄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.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긴 하지만 그 잡지사의 담당자가 와요. 그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. 선생님 이번에 그 수석 어씨가 얼마나 됐죠? 이렇게 물어봐요. 오래됐지? 데뷔할 때가 됐네요. 마침 다음 호에 어떤 작가님이 아프셔가지고 페이지가 남습니다. 아니면 뭐 다다음 달쯤에 어떤 선생님이 완결하셔가지고요. 지면이 남습니다. 이번에 단편 하나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? 이렇게.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. 그 당시 화실에 문화생들에는 이렇게 클래스가 있었어요. 옛날 화실에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지우개질로 항상 시작을 해요. 원래. 잡일 하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얼굴 마스크맨이라고 해서 얼굴 펜터치 하는 게 진짜 높은 단계거든요. 아니면 배경을 그린다거나 화실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. 이제 과거 이게 출판 시절에 데뷔 경로 중에 되게 대표적인 한 가지예요.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. 야, 너 마스크 일로 와봐. 너 다다음 달에 12페이지 왔어. 한번 해볼래? 그럼 이제 열심히 화실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자기 데뷔작을 콘티를 짜는 거야. 콘티를 짜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가죠. 그럼 그 선생님이 거의 무조건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초반에 딱 콘티 보고 보통 뭐라고 피드백을 주시냐면 대부분 초반에 맞는 피드백이 이런 거예요. 야, 너 이 컷 꼭 필요하냐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판 만화 시절에 페이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? 페이지는 부동산입니다. 웹툰하고 가장 다른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출판은 언제나 페이지에 한계가 있죠. 잡지가 2만 페이지씩 두꺼워질 수 없잖아요. 언제나 잡지의 두께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출판의 페이지는 언제나 한정적이에요. 그 페이지를 여러 명의 작가들이 나눠 갖는 거죠.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이상 못 커지잖아요. 어느 이상 페이지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인 작가한테는 더 적은 페이지가 가고 선생님들이나 기성 작가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페이지가 가는 거예요. 페이지가 곧 권력이기 때문에 검증되는 거고 사람들이 부동산 같은 거랑 이해하시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출판 연출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배우는 게 압축을 하는 방법이에요. 어떻게 압축하느냐. 이야기도 압축하고 연출도 압축하고 어떻게 생략하느냐. 그러다 보니까 신인 작가가 뭣도 모르고 줄줄줄줄 그리게 되면 선생님들은 너 이 컷 꼭 들어가야 되냐? 이 대사가 과연 꼭 필요할까?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출판에서의 기본적인 초보들의 방향이었습니다. 근데 웹툰은 어떻죠? 작가 한 명만 비참해지면 지면은 무한합니다. 물론 그 비참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지만 웹툰 쪽에서는 나만 힘들다면 압축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은 없어요. 당연히 뭐 필요에 따라서 전개가 루즈해지지 않도록 압축이나 생략이라는 기술을 써야 되긴 하지만 출판 때 같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반드시 압축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많이 줄어든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문제가 뭐냐면 감정적인 연출 있죠. 되게 정서적인 씬 연출할 때 그럴 때 벌어집니다.